자, 이렇게 써놓기는 복잡한데, 핵심은 이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얘기입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에 있는데, 형이 소학에서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지금 대학 장부의 서문을 읽는데, 소학은 형이하학을 연구하는 것이죠. 형이하학의 연구에서는 소학을 통해 과학적인 보편 법칙,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구시켰고요. 대학으로 나아가게 되면 태학이라고도 하고요. 대학에서는 바로 이 형이상학적인 보편, 형이상학적인 근본 원리에서 끌어낸 철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과 소학의, 철학의 구분이 학교로는 소학과 대학의 구분하고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 땅에는 태학이 없는 거예요. 과학 학교만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한 대학교는 과학의 분과를 나눠놓은 거지. 그런 분과를 초월해서 철학을 탐구하는 철학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철학 학교인데 결국 예전에 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 학교입니다. 정치 경제를 어느 한 분과의 정치학, 경제학으로서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에서 끌어낸 철학적 보편 법칙으로 이 국정을 경영하는 인간의 삶을 경영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철학 학교인 거죠. 태학이. 특이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일반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태학은 어디에 가깝냐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있죠. 그런 데 가까운 거예요. 철학학교예요, 철학학교. 그래서 이 땅에 철학학교가 없는 것 같아서 홍익학당을 제가 연 겁니다. 홍익학당은 철학학당이에요. 종교단체가 아니라고요. 철학을 배우러 오시는 곳이지. 어느 종교를 갖고 계셔도 되는 거고, 이런 형이상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종교 경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기들이 종교 경전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종교의 모습을 하고 많이 연구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뿐이지 저희 홍익학당은 철학학당입니다. 그래서 종교 불문하고 형이상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연구하시되 형이상학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형이하학, 거기서 끌어낸 형이하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진리에, 즉 인의지와 육바라밀에 입각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형이하학만 전공하시는 분들이 도출해낸 그 자명한 결론들하고 잘 접목해서 올바로 쓰이게 하자는 거죠, 현실에서. 예, 이게 이 그림을 조선 선비들은 다 그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철학 좀 했다는 사람들 머리엔 다이 소학 대학의 그림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명에서. 정신 문명이 후퇴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500년간 지식인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된 거는 버리고요. 이런 거는 우리도 지금 더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조선 선비들이 그냥 늘 외우던 책들이에요. 이게 대학 집주 장구 대전 이런 책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자. 또 한번 보실래요? 얘기면은 진짜 이제 저기 옛날 책이죠. 옛날 이게 주자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자 이후 제자들이 정리한 책입니다. 공자의 예절에 대한 가르침을 모은 게 얘기예요. 거기에 악기라는 편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학이나 중용도 얘기의 한 편들이었습니다. 지금 독립돼서 독립책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서 그렇지. 예기란 책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고대인들이 생각한 이 마음자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자리는 이 말이 참 오묘합니다. 인생이 정. 송대 주자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정. 사람이 태어났는데 고요하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고요하다는 건요. 시공 안에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공 안에 나타났는데 고요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 안에 안 들어온 영역이. 이거 되게 어려운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송대 철학자들이 되게 인생이정을 가지고 많이 글을 쓰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고요한 자리가 하늘의 본성이다.
하느님의 본성이 있는 자리다. 지금 설명 다 했죠. 시공 안에 안 들어오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 말, 행동은 시공 안에 지금 나타나 있죠. 여기 안 나타난 자리가 있어요. 지금 태어났는데 여러분 마음 자리인데 마음 중에 시공 안에 지금 안 나타나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자리가 하늘의 본성이, 하느님의 본성이 있는 자리다. 그럼 양심의 근본 원리가 여기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근본 원리는요, 자, 보세요. 선비들한테 양심의 명령이라는 건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저 우주 밖에서. 인터스텔라인가요? 그 영화에? 5차원 인가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 현상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보내는 신호를 지금 시공 안에서 막 봤는데 영화니까 재밌게 막 물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메시지를 읽어내는데 처음에 못 읽어내죠. 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저기 고차원 하느님이요. 시공 밖에서 여러분한테 시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결국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에 시공을 초월한 영역 이 하느님 자리가 시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요. 자명 찜찜 자명 찜찜 지금 못 알아채세요. 이걸 뭘 하려고 하는데 찜찜함보다는 당장 그걸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지 찜찜함 돌아볼 새가 없거든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예민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영성지능이 높다는 게 별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민한 사람이 그 신호가 들리는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명 찜찜 자명 찜찜 소크라테스 변론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다이몬의 솔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는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안 하는 건 자명이죠.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공부한 방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자명하다는 건 하고 찜찜하다는 건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선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알게 됐어요. 똑같죠. 전 세계에 똑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똑같은 짓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성령의 뜻대로만 한다. 식사하셔야죠. 나는 밥이 따로 있다.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게 밥이다. 제자가 밥이나 드시지. 엉뚱한 얘기를 하신 그때 제자의 표정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드시겠다는 거죠.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기회만 되면 예수님도 아버지 뜻 실천하는 너는 밥 먹, 너희들은 밥 먹고 배부르면 끝이냐. 나는 양심의 만족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셨던 거죠. 욕심의 만족보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어느 시대건. 어느 시대건 꼭 노인네 같은 친구들이 있듯이 요즘 아이들 중에도 우리 시대에 존재하던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있을 법한 딱 올드해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준우 낳고 그랬어요. 아, 준우 낳고 저기 거기 있잖아요. 신생아를 다 누워있는데 다 V라인인데 얘만 후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우리 때나 있던 얼굴인데 좀 진화가 됐다는데 근데 이게 꼭 얼굴형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돗닦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 양반들은 이상하게 고민도 비슷해요. 어느 시대나 그게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게 불교식으로 하는 선근이 깊은 거고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나와도 다 물질에 빠지고 별짓 다 하죠. 거기서도 양심을 찾습니다. 막 저기 막 성문란한 나라들 있죠. 뭐 우리보다 문란하다 해도 아니 개방된 나라들. 그런 데서도요. 양심의 결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보살들은 나타나서 거기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또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라고. 보살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동성애자로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꺼려하는. 또 양심을 지키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차별하기 전에 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욕먹을 분들은요. 소시오패스가 욕먹을 뿐인 거죠. 어떤 인종이나 종교 이런 차별, 성별 차별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해도 되는 분은요. 소시오패스들이요. 왕따 돼도 되는 분은 소시오패스요. 이분들은 좀 욕 좀 먹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이 양반들이 세력을 자꾸 뻗쳐나 힘을 밖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죠. 막아야 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도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양반들이 죄를 자꾸 지어요. 인류 중에 누군가가 계속 죄인이 되고 있는데 그 괜찮으세요? 죄 못 짓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적으로 좀 차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방편상의 차별이고 방편상의 왕따인데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일단 감옥에 가다 놓은 게 차별 아닌가요?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아니 나도 똑같은 중생인데 죄 좀 지었다고 방에 가다 놓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차별 아니냐고. 근데 그런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너가 한 짓을 생각해 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고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로 남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그분 안에서 양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성숙된 사회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걸 못하면서 우리가 정토에 살고 싶어 하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말이면 정토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계신 게 그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의 어떤 성숙은 전혀 깨하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요즘 누가 좋은 말 했던데요. 성장의 사회는 끝났다. 요즘 저성장 사회잖아요. 그럼 그 성장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의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 성장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딱 맞는 말이죠. 정신 문명이 더 깊어져야 돼요. 물질적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한계가 오는 걸 당연히 수용하고 육바라밀을 통해 수용하고 여기서 우리는 인류는 이 성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성장한 걸 가지고 어떻게 서로 좋은 경험을 하면서 서로 나눌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성숙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도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만 들어가면요. 지옥고가 정토로 다 변합니다. 말도 안 되게 망가진 가정에도요. 육바라밀이 들어가면 거기 다시 살아요. 꽃이 피고. 고목에서 꽃이 피듯이 다시 살아나요. 기적입니다. 육바라밀 들어간 데가 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전 인류를 보면 좀 산다는 선진국들은 육바라밀을 더 써요. 힘든 데들은 육바라밀을 덜 써요. 당장 내가 죽겠다는 이유로 덜 써요. 탐진치가 더 강한 쪽이 후진국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선진국들은 육바라밀에 더 비중을 더 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정토는 제가 봐서는 아직 안 나와요. 그거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남들 못하는 거니까 한국인이 해버리자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연구해가지고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저런 답이 가능했구나 할 날이 올 거라 이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자, 사람이 태어났는데 고요한 자리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본성 자리고요. 사물에 감흥하여 움직인 건 본성의 욕망이다. 이게 작용을 말해요. 자, 희노애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성은 시공 밖에 있는데 여기서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주는데 사람이 사물에 접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희노애락이 움직이겠죠. 뭔가에 접하면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작동하는 것을 본성의 욕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결국 희노애락도 본성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도 결국은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얘기에서. 이게 불교로 가면 일체 유심조예요. 만법이 공하다 이런 거예요. 만법도 결국은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랑 대승불교는 제가 똑같은 한 종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물이 이른 것을 알미 알아차린 뒤에 좋고 싫음이 드러난다. 알아차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불교랑 똑같습니다. 사물이 이를 때 알아차림이 있어서 결국 그 알아차림이 한번 굴러서 뭐로 작용한다고요? 좋고 싫음으로. 좋다 싫다. 순경이다 역경이다가 갈라져요. 좋으면 순경이라고 하고 싫으면 역경이라고 합니다. 길 가다 어떤 여성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순경이 될 수도 있고 역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상형이면 순경이고. 막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는데 오시면 역경이고. 사람 마음이 참 저만 해도 길 하나 물어봐도요. 순경 쪽으로 가죠. 그냥 길 물어보는데도 굳이 골라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사람 지나가는데도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쪽은 역경적인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욕구에 충족이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고 싫으면 나한테 안 맞으면 싫은 거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나한테 안 맞으면 싫은 거죠. 선악은 아닙니다. 좋고 싫음이라는 건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이 주관적인 좋고 싫음이 드러난다. 좋고 싫음에 있어서 안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요거를 절제를 못 해버리면요
이걸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봐보세요. 벌써 절제 개념이 나오면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 반드시 희노애락은 이런 현실적인 어떤 에고의 세계의 보편법칙의 작용이라면 양심에서 나오는 보편법칙으로 절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화 인사이드 아웃 있죠. 슬픔이, 버럭이,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이, 버럭이 이런 애들 있죠.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출동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유교 모델에서는요, 희노애락이 출동하는데 배우에 또 있어야 돼요. 이니에지라는 친구들이 또 기쁨이가 출동할 때도 이니에지가 같이 출동해 줘야 되고요. 하나만 출동하면 안 돼요. 슬픔이가 출동할 때도 이니에지가 같이 출동해야 돼요. 버럭이 분노가 출동할 때도 이니에지가 같이 출동해서 그 양심 51%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 친구가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야 돼요. 야, 너 지금 남의 입장 생각해봐. 사랑이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의가 너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 주는 거 아니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절이가 겸손해야지 하고, 지혜가 너 지금 너 판단이 옳은 것 같아라고 해서 이 양심의 소리가 51% 주도권을 잡아야 버럭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안 그러면 이 버럭이 모든 걸 태워요. 슬픔이 모든 거를 이 다 침잠시켜요. 이게 다 이게 어느 하나가 강하게 나타나면 조화가 깨졌다는 게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말할 땐 벌써 이니지가 출동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본성에서 나왔지만 본성의 작용이죠. 둘 다. 본성 그대로 작용되는 법칙하고 이 한번 불러가지고 현상계의 법칙대로 작용하는 세계가 벌써 나뉩니다. 이 두 세계를 조화시키는 게 이 희노애락을 조절한다는 걸로 표현하는 거에서 좋고 싫음이 안으로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결국 밖으로 유혹을 당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 천리가 사라지게 된다.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천리멸, 인위의지가 사라진다. 자, 희노애락이 과하게 우리 마음을 끌고 가게 되고 인위의지가 그걸 조절하게 못하게 되면은 자신이 표현하는 감정에서 사랑, 정, 예절, 지혜가 사라져버리겠죠. 그게 천리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리가 멸하게 되면 대저 사물이 사람을 감흥시킴이 무궁한데 사람의 좋고 싫음에 절제함이 없다면 사물을 만나면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다양한 무궁한 감정을 느끼게 돼 있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절제를 못해서 너무 빠져들게 되면 사람이 사물로 변화한 것이다. 이니에지를 잃어버린 물질화 돼버린다라고 하는 그냥 그 물건이 돼버린다. 분노의 화신, 탐욕의 화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니에지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사물로 변화하는 자는 천리가 소멸되고 인욕이 다한 자다. 인간의 욕심을 갈 때까지 추구해가지고 이니에지가 없어져버린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요. 이 얘기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나온 책으로 봐요. 공자님 이후죠. 그럼 주로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에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원형들은 아마 춘추시대 때부터 있었겠죠. 공자님 살아서부터 말씀한 원형이 부풀려져서 경전화된 거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경전화되는데 자, 이 놀라운 게 이게 다 그 대승불교 나오기 전입니다. 이미 동양에서는 이런 철학적 논의가 이미 다 돼 있었어요. 재밌죠. 대승은 기원 후에 제대로 경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런 경전들이 각골문 뭐 이렇게 해서 다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밌죠 이런 게. 그래서 이 동양 쪽이 철학의 정말 강국이에요. 그런데 요즘 철학하면 심지어 철학자들 철학과 가면요, 우리나라 철학과는 서양 철학과입니다. 동양 철학은요, 그 새빵 얻어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각 대학의 철학과에.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자는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동양 철학자는 위축돼 있다고 보시면 저것들도 철학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 서양에서 대학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는 서양 대학이 있는 것만큼 다양하게 분과를 나누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어요. 칸트 철학 전공자, 무슨 전공자. 동양은 유교 하나, 불교 하나, 도교 하나 한 명을 딱 씁니다. 다 있는데도 또 많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 이것도 안 내주려고 한 걸 준 거예요. 아, 동양 철학은 미신인데 이게 섞이면 안 되는데 우리 철학이 죽는데 서양 철학의 그런 합리정신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양 의학 하시는 분이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철학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나마 동양 철학이 어떻게든 버티고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해방 후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결과예요. 지금 이 정도 대접받고 있다는 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반대입니다. 동양 철학 안에 인류가 살 길이 제대로 남아 있고요. 서양 철학은 그냥 칸트가 이런 생각도 해본 거고요. 헤겔도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그냥. 헤겔이 답이 난 게, 답을 낸 게 아니라고요. 답을 낸 양반들의 글이 남아 있는데 답을 못 내고 고민했던 분들 글만 공부하고 있으면 같이 고민만 하게 돼요. 문제는. 이해되시죠? 일본의 유명한 헤겔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헤겔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공부는 하지 마시라. 아니 10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 공부를 그 하셔서 될 일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철학 공부하고 계실 거냐는 거죠. 이렇게 감명한 공부가 있는데 진짜 철학과는요. 저희 홍의각당에 오셔서 공부하세요. 진짜 철학과를 다니고 싶으시면 오셔서 뭐부터 공부하냐? 양심 노트만 쓰시면 돼요. 오늘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자명찜찜 나누다 보면요. 1년 정도 하시면 우주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주가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가 조금씩 읽혀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고 만약에 칸트나 이런 거 보세요. 다 이해돼요. 칸트가 어디서 함정에 빠졌구나. 헤겔이 어디까지 가다 멈췄구나. 다 보여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노트만 열심히 쓰세요. 그게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결국은 보세요. 희노애락 좋고 싫음이 일어날 때 보세요. 누군가 되게 싫어요. 되게 싫은데 막 싫은 내색 다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거를 자명찜찜 분석을 조용히 화장실 가서 해보세요. 자찜자찜. 소개팅 나가는데 진짜 우리가 아는 어떤 그 폭탄이 나왔다. 그 사람한테는 폭탄일 수 있죠. 원자폭탄보다 더 큰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막 그러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 자찜자찜 상대방 입장을 비교해보고 그분 가족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은 내가 그 사람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는가도 따져보고 하다 보면 적절한 선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요 정도 하자. 그래서 딱 가서 어떻게 그 이거 끝나고 또 어디 식사라도 가실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요 저 약속이 있어서요.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열심히 양심 분석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더 큰 폭탄이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또 수용. 다시 자찜자찜 수용하자. 진실은 받아들이자. 오늘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진실은 수용하자. 이렇게. 자,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딱 자기한테 에고한테 되게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찜자찜 하다 보면요. 에고가 놀라운 지혜를 얻게 돼요. 사물의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사기도 당하기 힘들어져요. 점점. 결이 보여요. 헛것이 보여야 끌려가는데 사기를 못 당하게 돼요. 자찜자찜. 냉정해진단 말이에요. 뭐든지 사안을 볼 때. 그러면서 희노애락이 조절이 돼요. 이게 지금 유학이 추구하는 이상경지입니다. 군자의 모습은요. 희노애락을 경영하는 사람. 자, 왜 철학자가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고 본지 아세요? 자기 희노애락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의 희노애락도 경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희노애락을 못 경영하는 사람은 국민들을 억압할 수는 있어도 경영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군부 독재하면은 그게 독재가 경영 같죠. 경영이 아니라 상명하달로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군대 가서 여러분 거기 상명하달 안에 거기 시달리다 오셔서 그게 훌륭한 경영이었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그냥 명령만 내렸던 거죠. 나는 그냥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 하급 경영이 아니라 고급 경영은요. 상대방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가족들을 여러분 상명하달식으로 경영하실 거예요. 야, 자식인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집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원리를 쓰지 않으면 자기 희노애락 경영 못하는 분은 남의 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자기 거 욕심을 부정하는 분은요. 남의 것도 부정하고요. 자기 거 존중할 줄 아는 분이 남 것도 존중해요. 노자의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몸뚱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몸뚱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천하를 맡으면요. 국민들을 다 전쟁에 몰아넣고도 발 뻗고 잔다니까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자기 몸 귀한 듯이 남도 귀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몸만 귀하는 거 알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의 희노애락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한테 경영을 천하를 맡겨야 된다. 이게 노자나 공자 다 그 옛날 철학자들이 똑같이 갔던 입장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진리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류 중에 제일 위대한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견해들은요, 여러분 다 취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걸 진리예요. 의견이 다른 부분은 또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 아주 그 얘기라는 진짜 옛날 고전 하나 읽으신, 13경 이런 데 들어가는 고전 하나 읽으신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도 지금 다 통하죠. 불교 말하고 경전에 갖다 대도 다 통해요. 지금 이 논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참나가 알아차림이라는 참나 자리가 있고, 이 자리에는 이니에지의 원리, 천리가 새겨져 있는데, 즉 보세요. 우주의 근원이면서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지가 이미 여기에선 다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사물과 만나서 한 생각이 구르게 되면 욕망이 나타나면서 에고의 세계에 빠지면서 참나의 작용인데도 내가 집착하는 순간 조절이 안 되고 천리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얘기해 준 겁니다. 일체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 유심조다. 그런데 왜 세상이 개판이야?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집착해서 그래요. 집착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정토가 예토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다시 정토가 돼요. 이런 비결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은 이 정도 그냥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홍의각당에서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았다고 어디 주변에서 너 얘기 알아? 막 이렇게 지적으로 뭐 이렇게 유희로 써먹으시라는 게 아니라 삶에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소학과 태학의 구분을 제가 정리했을 때 다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볼 때 동양에서는 한 분과의 학문, 여기 과학이라는 거는요, 과학이라는 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분과학문은 다 과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쪼개진 학문, 쪼개진 어떤 한 분야만 연구하는 학문을 통해 각각의 사물의 보편법칙에 도달하는 과학 공부는 소학과정으로 보았고, 동양에서는 즉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그 사물의 과학적 물리적 보편법칙을 연구하는 그 과정은 소학이고요. 자, 모든 분과를 총괄하죠. 철학은, 자, 철학에서 나온 분과들은 다양하겠지만 그 어느 분과에서도 그 본질은 다 철학과 연결되죠. 자,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살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정보와 어느 분야에 대한 그 학문을 익히시겠죠. 그래도요, 결정은 선이냐 악이냐는 여러분 양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삶의 중심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학다식해도 양심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은 여러분 양심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본질을 바로 파들어가는, 양심의 근본 원리를 꿰뚫는 철학 공부, 즉 모든 그 분과의 학문을 하나의 양심으로, 양심의 근본 원리로 꿰뚫는 철학 공부는 태학의 과정으로 봤다. 그래서 양심의 근본 원리에서 결국은 또 뭘 뽑아내요?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살 것인가? 양심의 보편 법칙을 뽑아내요. 자, 형이학자들은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그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연구한다면, 철학자들은 양심의 근본 원리를 연구해서 양심의 보편 법칙을 뽑아내요. 결국은 다 둘 다 보편 법칙을 뽑아내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아시는 분은 이 펜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아시는 거고, 양심의 보편 법칙을 잘 아시는 분은 이 펜을 이용해서 어떤 선을 할 건가를 연구합니다. 둘 다 보편 법칙이죠. 하나는 철학적 근본 원리에서 끄집어내고, 과학자들은 개별 사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그걸 도출해내요. 하지만 둘 다 보편 법칙 전문가라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지금 여러분 어떤 철학 전공자보다 철학에 대해 정의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맹자가 순임금 칭찬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임금은 동방의 위대한 성인 군주예요. 양심적 리더입니다. 순임금은, 아, 그래서 이 말씀까지 드리면, 유교에서는 순임금을 자꾸 임금의 모델로 하는 이유가 임금이 성인이어야 돼요. 무조건 유교에서는 근본이 임금이 성인이라야,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의 근원도 한 자리듯이 논어에 나옵니다. 신하들이 뭇별이라면 임금은 북극성 같아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신하들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상적인 군주상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달인이 아니고는요, 이 양심의 근본 원리에서 보편 법칙을 못 뽑아내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최고 전문가가
그 천자여야 된다는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모델이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은 성인이면서 천자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만물의 원리에 밝았으며 과학에도 밝았다니 만물의 보편법칙에 밝았으며 인간의 윤리를 잘 살피셨다. 윤리적 보편법칙까지 꿰뚫어 보셨다. 자 보세요. 훌륭한 천자는 이런 과학의 세계에서도 만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물의 보편법칙에 밝았고 윤리의 세계에서도 윤리적인 보편법칙, 이니에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대동정치를 할 수가 있죠. 물질 문명도 발전시켜주고 정신 문명도 발전시켜서 물질 문명도 발전시키고 정신 문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 이런 분을요 동양에서는 대동의 리더라고 합니다. 대동정치의 리더. 대동에는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욕심 만족과 양심 만족. 또 양심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욕심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할 때 소인도 만족, 군자도 만족이에요. 그래야 대동이에요. 모두가 만족이죠. 저희 저기 홍익학당 로고가 이거인 이유가요. 특히 홍익당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우리 참나와 에고만 얘기하는 것 같죠? 대동도 의미합니다. 양심 안에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군자건 소인이건 원만하게 만족하는 사회. 고루게 만족하는 사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인이 있고 소시오패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욕심, 아무튼 우리 백성들은 욕심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 먹여주고 진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리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군주.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주고 한편으로는 예, 이런 도덕과 양심의 길도 가르쳐주는 이런 게 불교에서는 보살이 할 일이죠. 보살이 할 일입니다. 한쪽으로는 의식주 해결, 병도 고쳐주고 몸뚱이 편하게 해주고 한쪽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까 그 말씀 잠깐 나왔지만 대승보살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세간, 현상계, 출세간, 형이상학, 세간과 출세간에서 가장 옳은 거를 다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즉 뭡니까? 근본원리와 보편법칙 전문가예요. 보살은.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는 그런 분을 군자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보살은 중생의 리더란 뜻이고요. 군자는 백성의 리더란 뜻입니다. 자, 순임금은 만물의 원리에 밝으며 인간의 윤리에, 만물의 원리에도 밝고 인간의 윤리도 잘 살피셨다. 이게 다예요. 이 양반은 보편법칙 전문가라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죽입니다. 사랑과 정의로 말미암아 행하셨으며 사랑과 정의를 억지로 행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정말 난해한 말이에요. 한문만 알아서는 못 풀어요. 한문을 보시면 인과의로 말미암아 행하셨지 인과의를 행하시지 않았다. 뭐예요? 이런 인과의를 사랑과 정의를 안 행했대요.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심에서 사랑과 정의가 시켜서 끌려다니면서 인과의를 실천했지 인과의를 억지로 양심이 시키지 않은데 억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라니까요. 바리새파들아 너희는 사랑과 정의를 억지로 하고 있다. 사랑과 그러면 안 된다. 천국 가려면 사랑과 정의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행위가 나와야지 사랑의 행위, 정의의 행위라고 그 행동을 억지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속은 식어 있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겉만 만드셨냐 속도 만드셨다. 너희 속 다 보고 있다. 겉으로 사랑과 정의 같아도 속이 시커하면 그건 아닌 거다.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 헌금한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11조 힘들게 내셔도요. 저는 그 목사님 차가 바뀌지 하느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브로커한테 뜯기고 계신 거예요. 거기 하느님한테까지 전달 안 됐을 거예요. 브로커인데 그쵸? 브로커가 먹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느님이 오직 답답하시니까 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겠어? 실죠. 이해되세요? 사랑과 이 얘기까지 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십일조를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십일조 하는 것 가지고도 시비 거시는 거예요. 십일조도 사랑의 마음으로 안 하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러나와서 해야지 이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측은지심이 작동하면 본인도 모르게 도와주고 계시죠. 길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뛰어가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옆에 누가 피 흘리고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 영화 보러 가야 돼요. 근데 남들이 자꾸 날 쳐다봐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어디 다치셨나요 하면 꼭 사랑의 행동 같죠. 가짜죠. 이거는 체면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두 개의 과보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보가 확실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과보가 다르다. 하나는 천국 갈 과보고 하나는 지옥 갈 과보란. 뭐 지옥은 못 가더라도 아무튼 좋은 데는 못 갈 과보. 천국행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순임금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요 맹자의 한 구절만 보셔도 산상수훈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순임금의 삶 속에. 재밌죠.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보시겠어요. 유교랑 기독교랑 지금 막 섞여가지고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죠. 불교랑 지금 딱 지금 무슨 강의 들으세요 하면은 헷갈리실 거예요. 한참 생각해야 대학 유교 강의 듣고 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연결을 안 지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지금 이 결국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서경의 대우모라는 게 대동정치를 설명해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만 이제 서경의 대우모까지만 읽으면 다시 드디어 대학 창구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대학과 소학이 나눠졌다는 데서 여기까지 왔어요. 소학 대학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찾아봤고요. 소학 대학을 나누는 이 마음에 자 보세요. 소학을 천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편리하게 몸뚱이를 편리하게 해주는 데는 과학이 필요하고 정신이 올바로 살게 해주는 데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두 학교 과정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대동정치의 원리입니다. 욕심도 채워줘야 되고 양심도 채워줘야 돼요. 물질 문명도 발달시켜줘야 되고 정신 문명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원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물질이 개벽하면 정신도 개벽해줘야 대동사회가 둥근 세상이 오는 거예요. 원불교식으로. 두 개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쪽이 더 세죠. 치우쳐요. 정신 문명만 세고 물질 문명이 척박하면 저기 티벳처럼 힘들게 삽니다. 그럼 정신 문명도 온전하지 못해요. 물질이 당장 너무 힘든데 어떻게 돌을 닦아요. 결국 닦는 사람만 닦고 고생한 사람은 계속 고생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물질 문명이 또 발달해도요. 물질 문명이 발전해도 나눠먹는 걸 모르니까 역시 또 고생한 사람은 계속 고생하고 잘 버는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탈이고요. 결국은 두 개가 균형이 안 맞으면 결국 강자는 어디든 살아남는데 약자들은 어디 가도 계속 고생만 해야 돼요. 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동이 안 돼요. 모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 대동사회가 안 되면 돈이 많아도요. 영적인 길을 못 찾아서 또 헤매게 돼 있고 길은 찾은 사람만 또 재미보고 결국 뭔가 치우쳐 있죠. 모두가 만족하려면 대동인데 대동 원리를 써놨어요. 서경에 보시면 덕을 바로잡음과 정신문명입니다. 윤리법칙을 가르쳐줘서 국민들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재화와 이 쓰임이라는 거는요. 요즘 이제 물적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용을 이롭게 써서 생활을 풍족하게 함. 실제로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것. 이거 물질문명 얘기죠. 오로지 이 양자를 항상 조화시켜야 한다. 요게 그 정치의 강령입니다. 유교 정치론의 강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교의 정치론은요. 요 양심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심이라고 불렀죠. 도심. 욕심을 인심. 그래서 인심이 나쁜 게 아니다. 인심은 그런데 욕심은 위태롭다. 위태로운 인심이 안정되게 해줘야 된다. 도심은 문제는 미약하다. 양심 지킨 사람이 너무 약하다. 미약한 거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키면 욕심도 결국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마디로 썼죠. 욕심을 양심껏 충족시키자. 이런 문명이 최고의 문명입니다. 욕심을 충족시키십시오. 단 양심껏. 이 문명이 가장 훌륭한 문명이다. 그래서 대동정치는 반드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를 추구하며 맹자의 왕도정치를 봐도요. 맹자가 왕도정치 설명할 때 반드시 의식주 해결과 일정소득 해결을 기본으로 합니다. 항산이라고 그러죠. 항상된 소득을 얘기해요. 일정한 소득과 의식주 해결이 없이는 왕도정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이니에이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을 기르는 도리밖에 안 된다. 의식주 다 해결해 주되 이니에이지 안 가르치는 거는요, 우리가 짐승 키울 때 그래요. 뭐 짐승한테 이니에이지까지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의식주만 우리가 해결해 주죠. 짐승들 기를 때. 그런데 인간한테도 똑같이 교육을 안 시키고 의식만 풍족하게 해주면 짐승 기르는 도리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 요즘 얘기 나오죠. 기본소득 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 그런 그 생산된 거를요 적절하게 인류가 분배하는 문제 앞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주되 저는 기본소득은 인간이면 그냥 주는 소득이니까 주되 기본소득 외에 저는 인간으로서 품위 유지, 공부, 최소한 저는 다른 거 안 하면 공부라도 하자는 거죠. 할 일이 영 없어도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또 추가로 소득을 더 줘서 저는 자기가 당당하게 인류가 살 수 있게 도와주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만으로 문제 해결을 하자는 거는 기본소득만 주고 교육을 안 시키면 짐승 기르는 도리가 됩니다. 동양식으로. 그래서 기본소득, 인간으로서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는 당연히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자꾸 더 부추겨 줘야 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어떤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저는 일종 월급을 학당 유튜브를 받느냐 해서 일주일에 학당 유튜브를 한 100시간 뭐 몇 시간 보면 월급이 나가는 학당 유튜브로 제가 대표했지만 이런 자기 개발에 철학 공부에 과학 공부에 공을 들이면 월급을 주자. 안 그러면 인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없어요. 로봇이 너무 잘해요. 로봇을 하나 도입하면요. 사람만 몇십 명씩 잘라야 돼요. 진짜로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럼 인간은 뭐 할 거예요? 뭘 하긴요. 육바람이라 해야죠. 이니지를 하는 것만으로 인간으로 잘 산다고 인정하는 문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문화로 가려면요. 결국 정신문명 사회로 가야 됩니다. 물질문명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간단하게 지금 정신문명 사회가 있어요. 티벳이요. 티벳 가보시면요. 한 도시에 몇천 명이 모여서 강의만 듣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뭐 하고 있지? 그 티벳에 거기 한 도시에 몇천 명이 모여서 남녀 비구니가 모여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생을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물자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래서 또 이게 또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착취만 당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거기서 하나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꼭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라는 걸 고정된 형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직장이고 여기서 나는 양심 공부를 하다 간다.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4대 성인이라고 꼽는 분들이 다 백수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자녀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4대 성인이 되실지도 몰라요. 4대 성인들이 보통요 직장 접고 육바람이를 전업을 뛰실 때 이분들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소크라테스가 마흔 되면서 생업을 정리합니다. 가산을 다 정리해서 친구한테 맡기고 일정 소득만 가족한테 나오게 하고 아고라 광장으로 뛰어가세요. 40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아고라 광장에서 설교하는 데 생을 써요. 그럼 보면 정말 백수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인류에서 제일 인류 중에 잘 살았다는 사람 중에 꼽히는 분들이죠. 공자님 백수셨어요. 중국 천하를 돌면서 제발 내 얘기 좀 들으라고 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랑 맨 산천을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고 다니셨죠. 부처님 아예 숲에 들어가셔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숲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게 인류 역사상 정말 잘 살았던 사람으로 꼽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요. 지금 너무 이 산업화에 찌든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 공장이라도 안 나가면 잘못 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 이거는 이 사회가요. 뭐라도 안 하면 굶어 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죠. 자녀가. 이 사회가 앞으로 변합니다. 기본소득 어차피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일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어떤 일자리일까요? 인간의 영성을 개발하고 돕는 쪽으로 많이 발전할 겁니다. 티벳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앞으로 저렇게 공부만 하면서 사는 사회도 가능하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저런 양반들 중에 4대 성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 앞으로 로봇한테 생산은 맡기고 인류들은 그 생산을 나눠 먹으면서
과학과 철학을 끝까지 한번 파보자. 이게 진짜 인간 본연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물적 토대가 안 되니까 인간들이 물질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했던 사회예요. 예전에 밥하는 노비 있었죠. 밥통 나오면서 밥하는 노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또 돈 많으면 밥하는 분 쓰시고 싶죠. 그래서 사람이 해주는 밥이 좋지. 하지만 필요 없어졌죠. 밥통이 세탁기가 나오면서 빨래터에서 막 이럴 일이 없어졌죠. 자, 물질이 하나 등장할 때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노동 안 해도 되게 발전해 가고 있죠. 필연적으로 실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까지 개발되면 인간이 허드렛 일을 안 해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진짜 인간이 할 일을 해야죠. 양심 연구, 철학과 과학을 연구해서 인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실업이 올까봐 걱정만 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건 올바른 보살도의 이 올바른 군자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인류가 한번 성숙할 걸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대동책이에요. 대동책. 옛날 어른들이 연구해온 물질의 편리와 이 윤리적 각성, 양심적 각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해요. 한 1,200년 동안 산업화 한다면서 열심히 물질적인 연구만 해봤어요. 그런데 물질 연구가 그게 다라니까 지금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겁내고 있어요.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시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영적 정보가 중요할 겁니다. 이게 지금 옛날 걸 연구하는 것 같지만 미래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인류는 보살도와 군자의 길을 닦아야만 진짜 인류가 된다는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제야 뭔가 구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좋은 시기에 뭐 종말이니 뭐니 막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지능한테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지능한테 일자리 주고 우리는 인류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학을 연구하셔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연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겠어요.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시면 무궁무진한 인간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취업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직업 없으신 분들은 빨리 마음속으로 보살 각서 쓰세요. 보살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한테, 우주 사장님, 비로자나 사장님, 거기 아니면 동양으로는 하느님, 천재죠. 천재 사장님, 제가 앞으로 이 업에 어차피 우주 사장님이 비로자나불 사장님이 이 저를 고용했을 때는 뭐 하라고 고용한 거예요? 육바라밀 하라고 고용했지 딴짓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육바라밀을 할 테니 그 제가 지은 인가만큼 적절한 금전적 대가도 좀 주시면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인가법이 이 비로자나불이 결국 인과를 담당하는 부처 자리인데 육바라밀 하고 다니면 굶게 하겠습니까? 요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했죠. 아는 뭐죠? 하느님 아버지 사장님이 우리가 은밀한 데서 하는 것까지 다 CCTV로 보고 계시니까 말 따로 기도 안 해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실천하고 다니면 들에 핀 백합도 다 옷 입혀주듯이 너희 의식주 다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노조 대표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직장이 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에서 갖는 직업이 부업이에요. 부업으로 사장님 하고 계신 거예요. 본업은 뭐죠? 보살업이요. 아유 이게 뭐 사장 이게 뭐 별건가 육바람이라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마인드가 되면 정신문명 사회로 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부탄 같은 데 가보세요. 돈 많은 분들이요. 부자들이 아이고 돈 많고 막 이렇게 잘 사셨네요. 아유 이 돈이 뭔 의미가 있나요? 저 고승들이 진짜 훌륭하신 거죠. 거긴 다 고승 팬들이라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정신문명 사회에 가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거 세뇌당했네 이럴 수도 있지만 자명한 얘기들은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거긴 또 세뇌도 있어요. 저는 세뇌 안 하면서 티벳과 부탄처럼 세뇌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양심문명을 우리가 정신문명을 창출하면 전 세계의 모델이 됩니다. 그 나라들은 가난하잖아요. 자본주의 첨단, 한쪽으로는 자본주의 첨단을 밟으면서 양심 문명의 첨단까지 이뤄내면요. 지금 역사상 없는 대동 국가가 만들어져요. 티벳 부탄도 와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단순히 세뇌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와서 배워야 돼요. 온 국민을 철학자로 만들기 전엔, 보살로 만들기 전엔 안 된다. 일부 보살이 중생들을 리드하는 형국으로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오체투지나 시키잖아요. 자기들은 명상법 좋은 거 배우면서 일반 백성들은 계속 오체투지만 시켜요. 절해야 때 빠진다고. 아주 전 그런 거 아주 비가 안 맞아요. 그런 거랑.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이 다 보살되는 그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제 눈에 헛것이 보입니다. 이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이게 헛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무튼 생을 살아보고 죽을 때쯤 알겠죠. 제가 헛것을 추구한 건지 될 일을 추구한 건지는 알겠지만, 헛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제 양심에 자명해서 이건 추구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제 직업이니까. 어느 때 어느 곳에건 전 양심 구현하겠다는 게 제 직업의 소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저는 뭐 창당을 하건 뭘 하건 정치에 나가고 뭐 하건 있는 곳에서 계속 양심을 할 겁니다. 정치한다고 정치만 하겠어요? 이 철학학당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홍익학당을 잘 키우지 않으면 인류가 철학자가 배출이 안 됩니다. 정당에서만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당은 그런 철학자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구가 되겠지만, 기관이 되겠지만, 학당에서 철학자를 끝없이 배출해 줘야 돼요. 세종대왕이 딱 한 번 나오고 끝나면 의미 없잖아요. 대를 이어서 세종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학교가 튼튼해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살학교를 만들어 놓고 한쪽으로는 보살정당을 만드는 거. 홍익학당은 보살학교고 홍익당은 보살정당입니다. 이 두 개가 끌고 나가면요, 인류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라 전체가 정토로 바뀔 거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는 저의 그 어떤 비전이죠. 그 안에 이제 우리의 그 사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하셔도 뭔가 가슴이 넓어지실 거고, 가족하고 싸우다가도 뭐 이런 부질없는 일에 내가 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겠다는 자각이 일어나실 거예요. 사람은 이런 큰 꿈이 있어야 삽니다. 특히 한국인은 큰 꿈이 있어야 살아요. 한국인은요, 이렇게 소소한데 만족을 못해요. 큰, 지금 하는 건 작아도 항상 걷는 건 큰 걸 걸어야 이렇게 일할 맛이 나는 민족이에요. 민족성이. 그러니까 그 에고도 활용해야죠. 제가 큰 얘기도 해드리는 게, 한국인은 일해야 좀 마음이 뛰어요. 일본 같으면 그 철가방 하면 철가방의 돌을 연구하는데, 한국인들은 철가방 그러면 사람 무시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달라요. 지금 현재 만족을,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현재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철가방에도 도가 있는 건데 이건 연구 안 하고 이걸 이용해서 크게 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질이 이렇다는 거고,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기질을 활용하되, 그래서 이왕 큰 꿈 꿀 거면 혼자 부자 되는 거 말고 인류를 한번 다 보살로 만들겠다는 큰 꿈을 꾸시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잠 안 자고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머리와 재능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노력도 해보시라. 그러면 한국인들의 이런 부지런함 때문에 세계가 한번 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확한 방향성만 가지면. 그 방향성은 제 얘기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류 역사상 양심의 전문가셨던 성인들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중간에서 연결만 해드릴 테니까, 진정한 브로커가 돼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잘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남은 주선해드리는데,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만나실지, 계속 뭐 이렇게 바로 곧장 결혼까지 가실지, 이 양심의 명령이 그냥 삶에 그냥 그대로 스며드실지, 오늘 이 강의 딱 듣고 나가시면서 바로 잊어버리실지는 여러분의 몫이고, 하지만 저는 이 짓을 계속해서 이 만남을 주선해 드릴 겁니다. 오시기만 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언젠가는 같이 살고 있겠죠, 양심이랑.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예, 마치겠습니다.